지난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내일 발표가 예정된 미국 12월 CPI가 투자자들을 관망세로 이끌었습니다. 시장 금리는 하락했습니다.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채 10년물은 전일비 1.9BP 내린 4.01%를 기록했습니다.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1.1BP 내린 4.36%로 마감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0.3% 상승한 102.52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. WTI 유가는 전일비 2.08% 오른 72.2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테슬라가 2.28% 내린 가운데 메타와 애플은 0.5%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반면 엔비디아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은 2%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0.29%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IT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헬스케어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. 그 외 나머지 섹터는 모두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가 1.63% 내리면서 가장 부진했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